아빠 이거 귀여운데? 귀여워. 애들 여기 주소 있대. 주영이랑 인정이랑 살 거 말해, 말하래. 귀여운데? 주소 없고 산다고. 내 그 스킨 어디지? 귀여워. 아빠 언니 다시
김부각이에요. 이거는 박진수 부각, 찹쌀 김부각이고 저염이어서 그냥 밥이랑 반찬으로 먹기에도 좋은데 간식으로 먹기에도 정말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 여기서 주문할 때 최소 금액을 채우려고 다시마 부각도 사봤어요. 이번에 다시마 부각도 리뷰가 좋아서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건 나중에 먹어보고 알려드릴게요. 제가 최근에 해외에 살고 계신 이모가 놀러 오셨었는데 한국적인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뭘 할까 하다가 막 화장품이랑 홍삼 이런 것도 샀는데 조금 더 그 다시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랑 나눠 먹을 수 있는 것도 선물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김 종류를 여러 가지 사드렸거든요. 그 중에 김부각으로는 박진수 부각이 너무너무 맛있어요. 엄청 바삭하고 맛있어서 이번에 10개 추가 구매를 한 거예요. 아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이거는 아유김으로도 유명한 하동녹차 명란김이고 이것도 네이버 스토어가 있어서 바로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. 여기서 이 김도 진짜 밥이랑 먹기에도 너무 좋고 그냥 간식으로 먹기에도 좋은데 처음에 먹을 때는 엄청 짜요. 그래서 꼭 밥이랑 먹어야 되다가 점점 먹을수록 익숙해져서 아주 무서운 그런 김이에요. 여기서 나온 김자반도 명란 김자반도 진짜 맛있었어요. 친구들이랑 나눠 먹기에도 김이 진짜 좋은 선물인 것 같아서 잘 사는 것 같아요. 엄청 바삭. 처음에는 이 빨간색 그 명란 알이 이렇게 있어서 좀 생소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이 김은 조금 담백한 맛이고 명란이 짭짜름한 맛이 있어서 밥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.
Mm-hmm.